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이번 주 시작하는 날이기 네. 때문에 또 이제 주간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마가 뜨면 안 돼요, 방송은요. 마.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준비해오셨잖아요. 하도 우리 뭐 미국의 대선 얘기라든지 코로나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는 좀 저기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또 제가 또 지난 금요일 날 촉을 좀 세워가지고 김세훈 연구원한테 그 이 알셉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와라. 정리해오기 전에 사인을 했대? 제가 좀 전화를 했거든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일단은 같다. 오늘 할 얘기는 네. 대선. 대선 여전히 대선 어. 그다음에 여전히 네. 코로나 그다음에 코로나. RCEP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미국 대선은 불확실성 해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조지아에서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승인을 했어요. 나 졌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졌는데 그 불법 여기에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해소된 게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훅 튀었잖아요. 네. 이게 백신 이슈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애리조나 쪽에 이제 그 주 법원 쪽에 트럼프 이제 그 뭐냐 그 참모진들 그 선거 캠프가 이제 고소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취소했어요. 그래서 왜요? 애리조나가 그 바이든 승리로 확정이 된 거고요. 또 하나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계속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고소를 했는데 그쪽 주정부 쪽에서 뭐 싫어 해버렸어요. 그쪽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난 거죠. 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전체 거의 주법상 어쩔 수 없이 재검표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거는 뭐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렇게 돼버리면 300표가 넘어요. 그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의 지금 우리가 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현재 있는 선거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게 자기 목표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걸리면 그걸 질질질 끌고 가서 12월 6일, 그 다음에 12월 14일, 그리고 1월 6일, 1월 20일 이렇게 저기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일정들을 계속 뒤로 밀어가면서 저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2월 8일 날이 중요한데요. 12월 8일. 네. 그거에서 결정이 돼야 12월 14일 날 그렇죠. 선거를 하거든요. 각 주마다 선거인단 확정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8일 날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이제 결정을 하지만 네. 문제는 어떠한 한 후보라도 270석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연기를 해도 연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끌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애리조나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쪽이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끝났다. 내가 잉글리시가 잘 안 돼가지고 트럼프가 저한테 어저께 울면서 전화했었어요.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전화했구나. 일단은 그래서 대선 이슈는 해소가 됐다. 라는 게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으로 인해서 가치주들 특히나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달리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일단은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가치주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올랐고요. 대신에 이제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움직였죠. 물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나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코로나 이슈인데, 네. 일단 바이든 코로나 TF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주에서 6주 정도 네. 전면적 봉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고, 뭐,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근데 이제 거기서 한마디로 더 하죠. 아, 우리가 전면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업종, 일부 지역에 한해서 통제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학교를 연답니다. 학교. 학교는 그냥 그대로 개방. 전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프랑스가 전면적인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4만 명, 5만 명까지 갔다가 전면적 통제를 하면 이게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학교를 개방을 했어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찌 보면 이제 마스크 써라고 하면 우리나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막 서로 그냥 그 씨름하고 막 하면서 확산이 되면은 그게 또 집에 가서도 확산이 되고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애들 데리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게 만나게 열려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 프랑스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래요. 지금 보시면 참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15만 명, 16만 명.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 평균으로 보면 14만 1천 명. 근데 지난주 대비 보면 그 거의 40%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더 문제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렇게 늘어나도 사망자 추이 별로 안 늘잖아 라고 하는데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입원 환자 숫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신규 그다음에 이게 ICU 중환자실에 입원 환자들인데 네. 이게 지난번 이제 고점 현상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병상이 이제 없어요. 이제. 넘어갔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대체적으로 보통 이게 이렇게 되면서 그 사망자 추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300명대, 1500명, 1300명. 그래서 하루 평균 그 1100명대 사망자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더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될수록 그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백신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화이자 CEO가 또 오늘 그 주말에 그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지난번에 이제 3차 그 초기 그 결과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90% 예방과 관련돼서 나왔었는데 어제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50%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독감 백신이 40에서 한 60% 정도의 예방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은 그럼 뭐 90%인데 일부러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최소한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그 정도만 돼도 네. 어느 정도 팬데믹은 막을 수가 있어요. 통제라든지 뭐 마스크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실은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독감 감기 안 걸리죠. 환자들이 많이 좀 늘었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그 겨울마다 네. 보통 한 두세 번은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 되는데 요즘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부실해서 참. 제가 좀 부실하죠. 아무튼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뭘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나쁜 건 다 빼버려요. 나쁜 건 어차피 다 끝나는 거. 맞아요. 나쁜 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좋은 거는 백신이 나왔다는 거. 일단은 이게 나쁘든 좋든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든 없든 일단은 예방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하나. 그다음에 그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마스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통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은 이게 뭐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연준이 또 있으니까 그다음에 정부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주목할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만 시장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 무슨 일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시장 같은 경우는 확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것들도 악재성 재료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양도에는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선. 이게 대선이 다 끝났냐. 대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바이든이 돼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대규모 부양책을 쓰므로 해서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자,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그 하원 의원 선거를 보면 그 지난번에 2018년도 끝났을 때 걔네들은 2년 네, 선거거든요. 네, 네, 네. 2018년도만 해도 230대 뭐 190 얼마 뭐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차이가 컸어요. 근데 이번에는 218석이 그 과반수인데 거기보다도 한 3석에서 한 5석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붙어버린 거죠, 이제는. 그리고 주별로 보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가 더 많다며. 그거 훨씬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는 데는 대부분 다 농업이 네. 많고 그런 데가 이제 공화당 위주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원에서 대규모로 부양 정책을 쓰면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펠로시 의원도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양정책 쓸 거야라고 언급을 하죠. 이게 괜히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전체적으로 나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나갈 거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의회발 그 대규모 부양정책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선 대선 끝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1월 20일날 이후에나 이거는 통과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의회가 잡고 있다면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명령으로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가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정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뭐 갈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연방 그 예산안 이쪽을 건드리려면 이건 의회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아니 이제 좀 그 딴 얘기인데 딴 얘기인데 미국의 수정헌법을 쭉 저기 그 따라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아주 저기 그 저 그 확률이 낮지만 여차하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맞아요.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양반의 그 성품으로 보면 괜찮아요. 권력이 화신이잖아. 일단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아무튼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게 부양 정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문제가 뭐냐면 가계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요. 이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풀어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은 뭐 악재승계로는 다 외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에 당장 오늘 저녁에 유엔을 비롯해서 주요 기관들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회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EU 정상회담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연준위원들의 경제 전망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질비해요. 결국은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지 그 다음에 경제 전망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쪽에서 발표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경기 빨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불확실성에서 아무것도 몰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조치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의회가 빨리 뭔가를 해. 근데 의회는 지금 내년도나 돼야 뭔가를 조치를 할 거고. 지금 뭐 원구성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구성은 이제 1월 3일 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가 있고 상원 두 개가 좀 선거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좀 이따가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좀 준비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내일 또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매 판매가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지 산업 생산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수출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그렇게 나쁜데 왜 수출이 높냐? 미국의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은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셧다운 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금융위기 때 68%까지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다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64%까지 빠졌다가 지금 간신히 올라온 게 70%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생산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공장들이 다 멈췄어요. 근데 소비는 증가를 하죠. 그러면 그걸 어디서 가져오냐?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서 많이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내구재 수출이 좀 많았어요 이번에. 그러면 수출이 좋아.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들은 상당히 좋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번 주에 있을 실물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걸 통해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좀 이끌 수 있는 여건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 국면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방역이 굉장히 이제 그 신경 썼는데 처음에는 저도 아니 뭐 저기 그 국민의 건강권을 저기 그 지키기 위한 노력 아닌가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우리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닫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기 그 하나의 그 이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도 공장은 셧다운이 되는데 우리는 돌아가면 결국은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한 쪽으로 공급선을 바꾸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우리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좀 수출 업체들은 괜찮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렇다 해도 코로나가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계속 퍼지는 상황에서는 그 수입을 이거는 이제 내구재잖아요. 내구재 중심으로 이제 수출. 그래서 유통 재고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마이너스예요.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꽉 차 있는 별로 안 줄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데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갸우뚱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도 보면은 사실 뭐 TV 판매라는 것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일단은. 네. 일단은. 하긴 뭐 TV를 매년 바꾸진 않을 테니까. 한 번 사고 나면 사실은. 네, 그런 보통 이제 3년 하지만. 정도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 3년이요? 네. 빨리 바꾸. 아니 그냥 내구재 평균이 그렇다고요. 난 이게 경제 지표. 그 이론상 서 팀장이 또 저기 뭐 볼만한 TV를 버리는 줄 알고 아니 저는 앞으로 버려 쓰고 있어요. 버리실 때는 우리 집 앞에 좀 버려주세요. 저는 아니면 가젤로 가든지 할 테니까 저는 못 버려요. 버리면 큰일 나요.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도 연초 정도까지는 이 수출 기업들의 실적들은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다른 나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둔화가 좀 될 수 있어요. 내년도 하반기. 그래서 연초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주시장이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본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정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폭도 제한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대체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여전히 좀 부담을 갖고 있고 그 어저께 이제 그 화이자 CEO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50% 정도를 목표를 하고는 있는데 네. 올해 겨울은 참 힘들 거야. 이미 힘들어요. 올해. 이미 이제 뭐 팬데믹 이런 식으로 가고 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 자기네들의 목표는 내년도 겨울에 정상적인 여행을 다니는 일상생활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발이죠. 그 일단은 뭐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들보다는 좋은 것만을 보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해 있는 악재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 확산 추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또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4%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 예, 65,000원. 그게 이제 일부 업종에 이제 국한돼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일부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고는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미국장 끝나고 나서 AMAT가 네. 그런 얘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낸드가 좀 많이 환랑 뒤였고 디램이 별로 안 좋았다라면 내년도에는 디램이 낸드를 크게 상회할 거다. 저희 이제 반도체 박유학연을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내용들이 AMAT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가 됐고 그 효과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실은 미국 중에서도 보면 그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그러게요. 보면 AMAT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4.3% 상승을 네. 했어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보면 마이크론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좀 보였어요.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고요. 결국은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식의 그 미국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저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도 봤지만 내년에는 뭐 저기 그 반도체가 반드시 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 이제 그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무역 이야기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그 RCEP 드디어 이제 설명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 가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11월 달에 11월 4일 날이죠. 일단 승인을 했어요. 네. 그날 승인을 했고 오늘 아니 어저께 이제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RCEP 같은 경우는 그 아세안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안 10개국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이거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 다섯 개국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글로벌 전체 GDP에서 한 30% 정도 되고요. 인구는 뭐 좀 많고. 인도는 안 들어간 거. 인도는 중국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가 또 가입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 아세안 10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무역을 보면 우리나라는 제일 무역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 네. 2등이 미국. 3등이 베트남? 베트남.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머지 쭉 있는데 아세안 국가들 10개 국가를 다 합치면 미국을 제치고 2등으로 올라갑니다. 중국 다음에 아세안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단은 개별 국가들과의 FTA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관세 철폐 기준으로 보면 그 지금 현재 뭐 한 79에서 85% 정도 그 정도라면 이게 이제 90에서 95% 정도까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세안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뭘까? 그 어제 이제 그 뭐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기계를 또 나올 거예요. 기계도 좀 있고요.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이제 그 관세율이 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수혜를 볼 수는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아세안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이 2차 대결전 때 점령했던 맞아요. 나라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 하면 일본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아세안 국가 그다음에 또 거기 일본 아니 유럽이 거기를 식민지화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도 지분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 베트남만 하더라도 그렇죠. 베트남은 그때 저기 그 프랑스 쪽이었나요? 프랑스 쪽이었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뭐 저기 그 일본이 가가지고 전부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보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를 버리고 저기 그 일본에 딱 달라붙었다가 좀 낭패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특징적인 거는 저희하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 FTA를 체결한 게 2007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유럽하고 일본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 아시안 국가 전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비중 자체가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크죠. 이제 그 결과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 두 번째, 그 가치주들 강세 보이는 거. 세 번째,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 네 번째, 그 RCEP 서명한 거. 투자 심리 개선. 이런 것들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지속될까라고 봐서는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중국의 경제지표라든지 오늘 저녁에 있을 UN의 그 코로나 관련된 장관급 회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RCEP 같은 경우에는 역학 관계를 보면은 TPP가 또 저기 그 다른 쪽에서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 TPP가 원래 이제 12개 국가였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미국이 트럼프가 탈퇴를 해요. 그러면서 CPTPP로 바뀌어요. 앞에 C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외교 관례상 그 문구가 있어요. 그걸 붙인 거가 이제 이게 한마디로 임시 TPP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빠져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제 TPP로 바뀌 명칭이 바뀔 건데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언론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RCEP는 중국 중심, 그다음에 TPP는 미국 중심. 그래서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요. 이 TPP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 RCEP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일본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가 많거든요. 결국 이건 쉽게 말해서 둘 다 가입하는 게 최고죠. 맞아요. 우리한테는. 사인하면 된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TPP 미국이 빠졌잖아요. 네. 엊그저께 지난 5월달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도 야 우리가 들어갈게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TPP 그러면 RCEP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건 이제 뭐 다른 나라들 그 환태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먼저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아, 못 들어오게 할 거라고.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 가입한 다음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이제 할 것 같고요. 그게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그 트럼프 시대에 있던 저기 그 이 동맹을 다 깨는 거. 그거 이후에 또 합쳐지면은 아마 수출 주도를 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 주도의 국가들이 좋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 자체가 확산이 되어져야만이 이제 좋아지는 건데 내년도까지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타 이제 기업들이나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그 신용 리스크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긴축 이슈 연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은 상단을 좀 막아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상당히 가지고 있죠. 이제 미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IT 버블 때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 많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신만 나오면 다 끝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IT 버블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래왔어요. 이 모든 이슈는 악재는 끝나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가는 거 대공황처럼 장기적인 침체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2008년도 블랙먼데이 때처럼 그냥 잠깐 이제 끝나고 많은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이게 또 장기 침체로 갈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 왜냐면 펀더멘탈이랑 괴리가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많이 사니까. 그게 항상 저희 농담을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올랐어? 많이 사니까. 왜 빠졌어? 많이 파니까. 환율 좀 봐주세요.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김예미 차장이 조만간에 한번 나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옆에서 이야기 좀 듣고 오세요. 그러니까요. 말을 들은 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네. 저. 달러화가 이제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일단은 유럽이 먼저 이제 경제 봉쇄를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초반 정도 되면 유럽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게 되면 유럽이 먼저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 경제라든지 물가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내년도 가면 그 초반으로 가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는 좀 더 진행. 근데 이제 그 전에가 문제인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미국이라든지 뭐 글로벌 자체의 그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호로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달러 강세, 엔화 강세, 스위스 프랑크 강세. 그래도 조만간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뚜렷하게 강세로 보이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수출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폭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게 이제 지속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야 돼요. 오늘 뭐 거의 10원 정도 빠지고 있어서. 원래 이제 지난 금요일날 그 NDF 달러 환율이 한 8원 정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상돼 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RCEP도 그 영향이 좀 있고. 지금 우리 그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는 사실 역사적 고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에 윗꼬리가 달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요 연봉을 저기 잠깐 좀 띄워놨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 339.559가 저기 그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오늘이 지금 338.6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저기 그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들은 어딜까? 중소형주죠. 소매유통 업체들. 이쪽이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낙관적이긴 한데 네. 이 흐름이 지속될 건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는 계속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포함해서 워낙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 물러서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여러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내주실까요? 계속 그렇게 해야죠. 여전히. 근데 발 빼고 있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시장이 불리시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종목별 대응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그래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보면 그 10분 사이에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업종.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단기 매매하시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30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네. 그쵸. 이제 그거 빼놓고는 지금 현재는 다들 이제 조심히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 자체도 밸류가 좀 나아져야 되는 괜찮은 종목들이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석영 팀장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